이처럼 신용돼 이렇게 큰 도로 지는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, 크리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페라리를 한번 타보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모델은 페라리의 엔트리 포르토피노 모델인데요. 뭐 엔트리어도 페라리적인 특성은 다 가지고 있고, 사실 최신 트렌드는 다 들어가 있어요. 지금 페라리의 최신 핸들, 이게 현재 존재하는 핸들 중에 가장 최신 버전이죠. 특별히 바뀐 점은 이제 여기에 클락션 누르는 게 여기 있었는데, 이것도 상당히 좋았는데, 이제 이걸로 눌러서 클락션을 누를 수 있고,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방향지시등이 이제 이렇게 누르는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, 손에 많이 하는 얘기지만 핸들에 손을 안 띄고 이제 방향등을 할 수 있고, 라이트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페라리의 좀 특이한 기능, 범피로드라는 건데, 서스펜션을 좀 감쇄시키고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장치고, 이건 페라리 달려 하면 달리나? 네, 이건 블루투스 같고요. 이건 이제 이 핸들 자체를 사실은 F1에서 가져온 마네티노라고 하는데, 얘는 여기서 이제 달리기 성능, 컴포트, 스포츠, ESC, 오프 이렇게 돼 있는데,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죠. 네, 레이스 모드가 없어요. 아무래도 이제 488과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, 알아서 잘 하셨겠죠. 근데 좀 특이할 만한 거는 여기서 터치가 먹습니다. 터치가 먹는 게 뭐가 신기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, 페라리에서 터치가 먹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신기하죠. 예, 내비는 안 들어가 있네요. 이렇게 화면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상당히 신기하죠. 그리고 옵션이겠죠, 이것도. 이제 이건 시승차니까 옵션을 다 넣은 것 같아요. 여기 이런 디스플레이도 지금 들어가 있고, 여기 카본,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사실 되게 편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, 옛날 페라리답지 않게 상당히 이쁘게 생긴 키를 제공하고 있고,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, 그리고 컵홀더도 하나 있다라는 거. 그런 게 뭐가 중요해? 당연히 있어야지. 근데 당연히 없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근데 이렇게 컵홀더도 있고, 이제 이 차의 지향점을 좀 보여주는 거죠. 이건 이제 좀 GT카스럽게 약간 편안하게 페라리를 즐겨봐라. 그래서 이제 엔트리의 형태를 띄고 있긴 하지만, 그래도 페라리의 어떤 기본적인 감성과 내용은 다 가지고 있죠. 그럼 이 마네티노에서 시동을 한번, 요 RPM 여기 쭉 올라가는 거, 이게 시각적인 게 되게 좋아요. 그러면 이것도 아마 이제 옵션일 거예요. 노란색으로 넣는 것도 옵션일 거고, 눈에 보이는 게 다 옵션이에요. 여기 카본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옵션일 거고, 여기 LED 들어오는 것도 옵션일 거고, 여기도 이것도 옵션일 거고, 여기 스티치 들어가 있는 것도 이 색깔을 골라서 넣으면은 이것도 또 한 2-300만원 정도 받을 거고, 여기 들어간 전 페라리 딜러는 아닌데 이것도 옵션일 거고, 저기 안전벨트 빨간색, 예, 저것도 옵션, 기타 등등 죄다 옵션. 옵션 이런 스티치, 이것도 하나의 스티치 옵션을 선택하면 이제 다 들어갈 거예요. 근데 아마 핸들은 따로 선택해야 될 것 같고, 여기 스티치 들어간 것도 옵션이고, 기능적인 옵션은 크게 없는데, 이런 옵션들이 상당히 많죠. 근데 이제 이거는
포르토피노니까 한번 문을 열어볼게요.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열리네요. 하드탑이고 다시 닫아볼게요. 오우씨, 뒤에 공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열고 닫을 때는. 역시 페라리답게 개방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. 예, 지금 현재 온도 29도. 오픈하고 달리기엔 좀 부담스러운 날씨죠. 뭐 이런 송풍구들도 바뀌었어요. 이제 페라리 좀 옛날 느낌 닿지 않게 좀 날렵하게 달리려고 바뀌었고, 상당히 편하네요. 앉아있는 느낌도 상당히 편안하고, 뭐 가죽 만듦새도 상당히 예쁘고. 뒤에는 이제 뭐 사람 앉으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는 아니겠죠. 직각으로 서 있고, 일단 직각으로 서 있고 공간 요만큼. 의자를 앞으로 뺀다 해도 상당히 불편하게 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, 사실 사람이 앉는다기보다는 짐을 놓는 정도의 위치가 더 맞을 것 같아요. 예, 시내에서 한번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주행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. 그 페라리 엔트리라고 해서 사실 없지 않아 무시한 감이 있는데, 뭐 엔트리라고 따질 차는 아닌 것 같아요, 제 느낌에는. 그리고 이제 요런 핸들의 느낌, 뭐 그립감, 뭐 아주 훌륭하고요. 그냥 앉아있는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이 화면만 없다라면 포르토피노가 아니라 488에 앉아있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rpm에서 가변이 열리네요. 생활 영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, 그런 부분들은. 그리고 페라리가 또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가, 분명히 이거 터보차인데 그 터보차라는 느낌을 내가 터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잘 받지를 못해요. 그냥 생각 없이 타면 그냥 자연업기 같아요. 예, 방금 시동 꺼졌다가 켜진 건데, 요즘 모든 이제 슈퍼카들도 다 이렇게 오토 스탑앤고. 예, 엔진 꺼졌다 켜지는 게 되고 있죠. 근데 이거 끄는 버튼이 지금 어딘지 못 찾아가지고 뭐 그냥 그대로 알려볼게요. 불편함이 없어요. 몸한테 불쾌함을 안 줘요. 물론 컴포트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, 달리는 거는 상당히 잘 달리는데, 이게 막 사람한테, 드라이버한테 불편한 감정을 잘 안 주고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세게, 약간 세게 달려봐도 페라리스러움은 간직을 하고 있지만 불편함은 크게 없는. 그래서 뭐 장시간 스타트 앤 스탑은 약간 불편하네요. 지금도 꺼졌죠? 네, 정차 중에 스탑 앤 스타트가 액티브 되는 페라리 포르토피노. 컴포트가 너무 심심해서 이제 ESC 오프 말고 유일하게 이제 포르토피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어요. 변경을 했는데 뭐 시각적으로 바뀌는 거는 거의 없어요. 아예 없어요. 제가 못 찾는 건지 몰라도, 예, 스포츠라고 써 있는 거 하나 정도 바뀌네요. 그 외에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. 그러나 달리기는 변하죠. 얘가 아무리 GT카라고 해도 얘는
헤랄이니까. 뭐 소리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. 물론 이제 창문을 닫고 있지만 적당하게 뭐 밀어주는 느낌도 괜찮고요. 엔진이 앞에 있다는 느낌은 크게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면 뒤에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던 드라이빙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요새 페라리는 모양이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하죠. 요 카본 아마 옵션일 겁니다. 헤드라이트는 팔렐리나 포르토피노나 거의 비슷해요. 그리고 저 캘리퍼 노란색도 옵션이고, 여기 보이는 카본도 옵션이고, 이것도 옵션이겠죠. 이거 무광으로 해놓은 것도 옵션일 거고요. 옵션이 참 많이 들어간 페라리죠. 근데 뒷모양이 이제 811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. 근데 전체적인 모양은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갈 것 같아요. 페라리 쪽에서 탑을 열어놨을 때 A필러가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, 하드탑이라 뭐 호불호가 갈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하드탑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요 정도 옵션을 넣으면 좀 가격이 상승할 것 같긴 한데, 아빠들한테는 뭐 가격이 좀 너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어떤 페라리를 입문하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모양은 뭐 다 거기서 거기에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뒷자리는 사람이 앉기가 못 앉죠. 여기 이제 카본, 스커트도 카본, 안에 있는 것도 카본, 다 카본이에요. 문짝이 길어가지고. 이상 크리스의 포르토피노 시승기였습니다.